지구의 목적은 백궁에 인간을 공급을 위한 인큐베이터로서 천국아이 탄생하는 양성소 및 훈련소입니다. 하늘궁 우리들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여 축복과 명패로 완성이 되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신이님 직접 아뢰하는 기회를 포착하였고 절세 미인이 되는 백궁에 갑니다. 나아가 대천사는 백궁에서 최고의 권세자가 된다 하십니다. 신이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암흑물질과 에너지를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는 귀신을 통제하시고 시공간을 주관하시고 만물이 명정에 복종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구에서 천만 알곡을 추수하시고 마지막 인류는 쭉정이로 폐기 처분되어 무저갱으로 보내지는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무한 치열한 경쟁이 우주의 법칙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연대적 자아로서 일반인들처럼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나보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백궁에서 서열이 높아지기를 응원하는 우리들이 되고 싶습니다. 섭리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립적 자아라고 내가 그랬죠? 독립적 자아. 근데 여러분들은 요런 그런데 한 집안 가문에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한 사람만 하늘궁으로 왔죠? 그러면 요게 되겠어, 안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부모도 축복해주고 명패해주고 막 수많은 사람을 죽은 조상까지 천국에다가 다 보내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독립적 자아는 지밖에 몰라, 이거. 지박지하고 지새끼 뭐 이건 완전 그런 성격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아가 성숙해야죠? 성장이 아니고 성숙이야. 성장은 우리가 키가 크는 거고, 성숙은 내적으로 크는 거야. 그러면 성숙된 며느리는 시아버지, 시부모, 외조부, 외조모까지 백공맹패를 해주고 축복을 주니까 온 집안이 낙원으로 천국으로 다 가는 거야. 그 집안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연대를 할수 있어 없어요? 이런 연대적 자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갖다가 내만 이 칼을 이손 아짜가 손에 칼을 창을 든 거라고 그랬죠? 이게 아짜죠, 그죠? 이게 아짜란 말이야. 손에 창을 드니까 이기주의야, 이 배타주의라고 이거, 응? 그죠? 그러면 이 손에 창을 든 이런 심보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집안에 하늘궁 온 사람이 한 명만 딱 있으면 그 집안은 구제가 돼요. 맞아, 맞아요. 나는 전부가 하늘궁 오라는 게 아니야. 그 집안에서 한 명씩만 와도 그 집안은 구제가 돼버려. 그런데 마귀는 코로나를 한 집에만 딱 집어넣으면 집안 전체가 마귀 코로나 위험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우리는 역코로나야. 역코로나. 호객령을 알아가지고 하늘 온 자가 어떤 집안에 한 명만 딱 있어도 그 집안 전체 조상부터 먼저 죽은 자와 나중 죽을 자까지 전부 다 아들, 손자까지 그냥 축복을 해주고 증조부까지 해주니까 이게 아래 위에 전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구제해버리는 며느리가 나왔다. 대단해, 아내. 연대적 자아가 뭐요? 완성되는 거야. 맞죠? 아니, 연대적 자아가 완성되는 거야, 이게.
나름대로. 맞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자기라는 것은, 자아라는 건 점점 진화해야 돼. 진화해 나가야지 자기 아상만 맨날 높이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 시어머니가 옛날에 나한테 곡각했다고 시어머니 안 줘버려. 이러면 되나? 해줘야 그 자식한테 좋은 거야. 해주고 봤더니 그 놈의 시어머니가 지 손자로 와 있네. 그 손자도 또 맹패해주고 축복해놨네.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가? 다 저것끼리 잘 되는 거예요, 집안이. 다 집안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요? 그래, 이 시대는 천만 명이 하는 걸 안 하도 여러분들이 천만 명을 언제까지 만들 수 있느냐?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요. 알았지? 네. 응? 여러분들이, 굳이 여성들이 사회적 자아,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먹고 살려니까 직장 가야 되잖아. 당연히 이거는 직장 가보면 안 간 여자가, 여자보다 직장 가본 여자가 이게 좀 넓어져. 사회적으로 자기 자아가 형성되는 거야. 그죠? 어머, 뭐 위에 과장도 있고 밑에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둥글둥글해야 버틸 거 아니야. 맞죠? 이건 왕성되지만 이런 연대적 자아도 알아놔야 되는 거야. 전부 내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시부모까지, 증조부까지, 심지어 어떤 돈 많은 사람 고조부까지, 그것도 외가, 처가, 친가, 이거 다 하려면 많잖아.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있어봐야 그 얼마만 해결이 되는데 그거 아껴봐야 소용이 없어. 죽을 때 그 돈 가지고 자식들이 싸움만 벌어져. 아, 돈이 통장에, 엄마 통장에 천만 원밖에 안 남는데 그걸 네 명의 형제가 싸우는 거야. 나누기를 하니까 완벽하게 안 나눠져. 재산이 이게 독 떨어지면 좋은데 뒤에 건 숫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누구 하나도 더 주는 거를 목숨 걸고 못 주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집안이야,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 건 숫자 때문에 골치 아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궁에 온 사람은 비록 한 사람이라도 그 가문에 100명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욕심꾸러기 나라는 것을 오죽했으면 석가모니가 여기다 무자를 붙일까? 무화가 되라. 이 창을 들은 나를 버려라. 그 버리면 뭐가 나와? 그 안에 진짜 진화가 있다. 그래, 그래. 이 진화가 나온다. 그러는데, 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불교에서는 이론만 있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에너지가 제로야. 정각, 열반, 해탈, 보리, 반야, 삼매, 무화, 성불, 불교의 보물이 여덟 가지 있어. 불교 보물 여덟 가지 알죠? 네. 정각이죠? 네. 에? 좁아서 다 못 썼다. 자, 정각. 정각. 에너지 있나 봅시다. 있어 없어? 떨어집니다. 없죠? 네. 정각. 열반. 열반. 떨어집니다. 해탈. 해탈. 떨어집니다. 여기 내가 좁아서 해탈을 빼놨어. 네. 해탈. 반야. 반야. 에너지 있어요? 없습니다. 삼매. 삼매. 떨어집니다. 없습니다. 무화. 무화. 떨어집니다. 성불. 성불. 없죠? 네. 아무도 에너지 없어. 그럼 불기독교의 여덟 가지 보석이 뭐예요? 기도. 기도. 힘 있어. 힘 있습니다. 구원. 구원. 있어 없어. 있습니다. 축복. 축복. 있습니다. 성령. 성령.
은사, 은사. 부활, 부활. 영생, 영생. 천국. 천국. 천국 있단 말이야. 희한하죠? 네. 불교는 철학이면서 우주에서 기다리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야. 그냥 우리의 도덕 그것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알았죠? 네. 그래서 불교는 종교로서 상당히 신에 대해서 의탁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의탁하는 거야. 알겠죠? 자성불이 되자 하는 거야. 자성불.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다.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의 경지에 가겠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 절대자, 절대자에게 비행기 타고 바로 절대자의 몸에 붙어서 가겠다. 알겠죠? 다르죠? 이거는 불교는 자성불을 노린다. 그거는 이상일 뿐이야. 그건 실제 부처가 될 수도 없거니와 50년을 수도라고 절에서 명상을 했는데 한날 아침에 아름다운 과부한테 빠져가지고 스님이 옷을 벗어요. 그럴 수 있나 없나? 그렇게 될 수 있죠? 그 수도가 부질 없는 거야. 괜히 여자들 갖다 주는 것만 먹고 앉아 있었던 거야. 석가모니 이름 팔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게 과연 중생을 위한 공부인지 자기 하나의 뭐, 응? 호구지책을 위한 공부인지 절대 분석할 수가 없어. 불교 에너지 없죠?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정각 열반 해탈보리 반야 삼매 무아 성불 이 여덟 가지는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부활 영생 천국 이거는 그대로 에너지가 다 돼. 어디까지 했어? 다 했습니다. 천국까지 했어. 천국까지 했는가? 불교. 불교. 정각. 정각.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여러분이 해봐도 똑같아. 네. 열반. 열반 떨어집니다. 해탈. 해탈 떨어집니다. 보리. 보리 떨어집니다. 삼매. 삼매 떨어집니다. 무아. 무아 떨어집니다. 성불. 성불 다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불교의 엑기스 여덟 가지 최고의 상구 보리 하와 중생이 전부 에너지가 없어. 천사님. 천사님. 불교에서. 불교에서 우주의 에너지를 받는 어떤 문자가 있습니까? 우주의 에너지를 받는 어떤 문자가 있습니까? 제로예요. 없습니다. 천사님. 천사님. 기독교. 기독교에서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 받지 않는. 받지 않는 하늘의 에너지를 받지 않는 문자가 있습니까? 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독교 용어는 전부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네. 내가 왜 왔는지 알겠죠? 네. 내가 어릴 때 인도에 가서 파키스탄이나 뭐 저 중동 전체를 안 간 나라가 없어. 24살까지 많이 돌아다니고 나중에 유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가 30살 때야. 그러면은 그 많은 데를 다 갔는데 불교 모든 종교 안 거친 게 없어. 내가 예술이 있을 때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에너지도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 해보면 맞잖아. 여러분 지금 성불 불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성불이야. 옆 사람 손잡아. 성불 해봐. 떼봐. 떨어지죠? 그죠? 근데 성불이죠? 우리 기도, 내가 기독교에 천국 그래봐.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 그러니까 성불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이 갈 수 없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허공에 있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것이 우리 민족을 지배해오면서 이 아시아를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과 일본의 미국의 지배를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식민지로. 무슨지 알죠? 그게 인도는 또 영국의 지배 받아 안 받아? 왜 그 불교를 믿는 그 나라가 왜 기독교를 믿는 나라의 지배를 받냐 이 말이야. 오랫동안.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깐디가 영국에 가서 대학을 다녀. 영국의 국제 변호사야. 그래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는 언제나 축복이 넘치는 거야. 이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거 축복이 막 넘쳐나. 그런데 불교는 맨날 두드려 맞고 그 사람들한테 지배받고 무지항으로 애가 간신히 살았지만 영국이 살려주긴 했지만 그 영국의 눈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영국 눈치나 보고. 이 기독교적인 파워는 그게 에너지가 있다는 게 무서워요. 그 불교적인 거는 전부 다운되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요만큼도 에너지가 없어. 단 이런 건 있어. 불교를 믿으면서 좋은 일을 하면은 집안에 재앙은 적어지지. 아, 그런 거는 좋은 일 했는데 뭐 재앙이 오겠어. 백궁에서는 그건 쳐다봐. 그 사람이 좋은 일 한 건 맞으니까 이쁘게 태어나게는 해줘. 그 자동법칙이야, 그거는. 절에 다녔는데도 남한테 보시하고 좋은 일 하면은 그 사람이 얼굴은 좋게 태어나. 근데 백궁 가나? 아니요. 영원히 못 가. 내 만나야 돼. 네. 이제 내 말 알겠죠? 기독교도 에너지는 오니까 번성은 하는데 다 기독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나 착하게 하니까 똑같이 번성은 해. 그런데 불교인들의 에너지는 기독교인들의 에너지보다 약한 거야. 뭐 전도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막 적극성이. 지금 아프리카나 저런 데 가서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이 더 많지. 불교 전도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선교하고 있을까? 없는 거야. 그 학교 우리나라 뭐 이화여대 뭐 연세대학교 뭐 이거 누가 만들었노? 기독교들이 와서 만들지 불교인들이 인도에서 와서 만들었나?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이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불교 절에도 있었죠. 기독교 목사님 아들도 했죠. 나는 다양한 걸 전부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누구요? 여러분들의 그런 내가 여기에 여러 사람들의 성품을 파악하기 위해서 목사 아들도 하고 스님 아들도 하고 내가 돌아다녔지. 이스라엘 있을 때도 그랬어. 2000년 전에도. 나는 주소지가 없어. 낙원회였어. 맞죠? 네. 자, 맞아. 에너지 다 들어오는 건 맞아, 안 맞아? 맞지? 네. 응? 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불교도 훌륭한 종교야, 종교로는. 알았죠? 네. 기독교도 다 훌륭한 종교야. 그러나 초정교 하늘궁에 와서 신인을 만나야 그들은 천국 대열에 들어간다. 아이고. 이 사람 여기 뭐 써놨어요? 여기 뭐가 써여 있어요? 잊지 말아요. 1조 대 1. 이 사람이 1조명을 물리치고 태어난 사람이야. 항상 맞박을 볼 때는 여러분 잊지 말아. 여기를 딱 쳐다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형상을 가지기에는 1조명을 물리치고 여기 온 거야. 이 사람의 아버지가 신라시대 때 돌아갈 수도 있었어. 이 혈육이 끊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시대까지 이 혈손이 이어져 와. 위로 올라가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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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가 끝도 없이 올라가. 그게 한 번도 대가 다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 맞잖아. 만약에 여기에 얘가 이 사람이 여자다 그러면 이 여자의 아버지가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들을 낳은 적이 안 났어. 한 번만 아들 안 낳았으면 그때 없어졌지. 그런데 네. 이 여자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여자들의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안 낳은 적이 없어. 네. 여러분 딸만 낳은 사람은 벌써 신라시대 때 없어져 버려. 그때 딸만 몽땅 낳았으면. 그런데 그 이 사람의 조상은 수만 년 동안 약 아들을 안 낳은 적이 없다. 이게 보통 집안이야? 아, 그러니까 사람 무시할 수 있나? 그것만 해도 무서운 거야. 아, 여기 아무것도 아니지. 그 화장실, 건물에 갔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여자가 있어요. 저 사람의 아버지는 얼마나 복을 지었길래.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들을 낳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여자가 태어난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청소하는 사람. 이리 무시하면 되나? 무시무시한 거야. 어머, 저분도 21세기까지 살아있는
나와 똑같이 살아있는 그 조상이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지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쳐다볼 때 여러분의 조상이 아들을 계속 낳았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야. 맞아 않냐? 맞죠? 딸도 낳겠지만은 아들이 대가 안 끊었으니까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 앉아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신기해하네. 근데 이 중에서 딸만 낳은 사람은 그 조상의 원망선에서 대를 끊어버린 거지. 그때 끝난 거지 이제. 요거는 몇백 년 후에 여러분 없는 거지. 그 집안은 흔적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아들 낳으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옛날에 그랬지.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조분의 1. 또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아들을 안 낳은 적이 없어. 와 이금에도 대단한 대단한 인물 아니요? 대단하죠?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나름대로 대우를 받고 들어간다.